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토리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텍에서 제작이 되는 옵스큐라. 네. 딜레이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고 있는 딜레이 사운드 그 이상을 만날 수 있는 스튜디오급 퀄리티의 딜레이 페달. 네. 이 스튜디오급 요 위험한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위험하죠. 저희한테는. 네, 이전에 저희 뒤통수 한번 쳤던 게 탈리스만 스튜디오급 플레이트 리버브. 아, 나왔죠. 나왔었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다뤄봤던 메리스. 뭐 그냥 작사를 놔버렸죠. 그냥.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네. 디지텍에서. 새로운 뉴 챌린저. 네, 옵스큐라는 아날로그, 테이프, 로우파이 그리고 리버스 총 4가지 딜레이 모드를 지원을 하고요. 각각 통과 디그레이드 컨트롤을 이용한 다양한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테템폰 모드에서 즐길 수 있는 비트 디비전, 딜레이, 테일 온오프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일반적인 9V DC 파워를 사용하고 신비롭고 개성적인 프린트로 연주자의 눈까지 즐겁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일반적인 디지텍에서 나왔던 이펙터들과는 좀 이렇게 디자인도 다르고. 네, 그렇죠. 보면은 노브도 그렇고 좀 신경을 네. 썼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디지텍이 예전에 90년대도 그렇고 정말 많이 팔았죠. 맞아요. 그때는 또 그런 브랜드가 잘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 미국 냄새 뿜뿜 뿜으면서 이 이펙터를 좋아하는 연주자들 호주머니에서 돈을 긁어내고 있을 때 지금 뭐 예를 들면 원플러, 제이로켓 오디오스, 뭐 월러스, 뭐 다우너 프린스 이런 애들이 이를 빠득빠득 갈면서 엄청난 무기들을 던졌거든요. 과연 이 맏형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텍이 어떤 이펙트를 가지고 나왔는지 한번 저희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9V DC 전용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합니다. 두 개의 인풋과 두 개의 아웃풋 채용으로 완벽한 스테레오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레벨, 딜레이 전체 레벨을 조절을 합니다. 보시면은 딜레이 타입 셀렉트 딜레이 타입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딜레이 네. 타입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노브가 2단으로 되어 있어요.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네. 위에 보이는 게 타임입니다. 네, 딜레이 타임 양을 조절을 하고요. 탭템프 모드에서는 비트 디비전을 조절을 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리핏 딜레이를 얼마나 반복할 것인지를 조절을 합니다. 3시 방향 이상에서는 리피트 모드를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보시면은 위에 톤 딜레이 염을 밝게 혹은 어둡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디그레이드 노브 딜레이 타입에 따라서 사운드가 다르게 조절이 됩니다. 아날로그 모드에서는 중복 파형과 찌그러짐 증가가 되고요. 테임 모드에서는 와우와 플러터가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로파이에서는 인풋 채널 오버드라이브가 증가를 하고요. 리버스에서는 네. 테이프 시츄에이션 세츄에이션이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요즘에 많이들 달려있죠. 테일 스위치 온 모드에서는 딜레이 여음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요. 오프 모드에서는 딜레이가 갑자기 끊기는 효과를 연출합니다. 오프 모드에서는 트루 바이패스, 온 모드에서는 버퍼 바이패스가 뭐 테일 모드를 끌 일은 없겠죠? 그렇죠. 뭐 사실 뭐 냉정하게 말해서. 그리고 풋 스위치를 3초간 누르고 있으면 탭템포 모드로 들어가게 된대요. 탭템포 모드에서는 타임 노브가 비트 디비전을 선택을 하고요. 보시면은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탭템포 보이죠? 여기서 타임 노브로 돌리면 LED 색상이 바뀌어 초록색. 초록색은 8분음표. 네. 노란색은 전8분음표. 네. 빨간색은 4분음표.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 시대에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죠. 네, 네.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 사운드부터. 마지막에 말씀하신 말이 너무 웃기네요. 클린 꺼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아날로그 딜레이부터 들어볼게요. 네.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괜히 디댓은 아니네요. 맞아요, 역시. 일단 테이프 딜레이. 잘 만들었는데? 여기요. 로파이 가볼게요. 나쁘지 않은데요? 네, 다음은 리버스. 리버스. 아 이건 좀 쓰기 여러분들 어려워하시죠 항상. 우와 이거 어 좋은데 이거? 너는 지금 혼돈 속에 있다. 아 근데 잘 만들었네요. 아, 솔직히 좀 깔려고 했는데 네. 깔고 아 근데 사실은 그건 있어요. 이 외관만 보면은 탭이 없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네네. 아 요즘 딜레이 뭐 요즘 세상에 탭도 안 되고 나왔어라고 하는데 지금 머리 좀 잘 쓰셨어요. 왜냐면 게다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가지 모드가 들어있는 딜레이고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편이었어요. 제가 간과하고 있었는데. 네. 1, 2, 3, 4 그죠? 네. 그럼 이게 내가 리버스해서 좀 아까 네, 아날로그 네, 네. 근데 이제 모드가 좀 별로 없는 게 좀 아쉽긴 네, 네. 한데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디지털 딜레이가 없네요. 네. 이거 봐 좋잖아. 그렇죠. 그러다가 템포 바뀌었어. 그쵸? 그럼 약간 좀 귀찮긴 한데 1, 2, 3, 4 이번엔 테이프인가요? 네. 테이프로 가볼게요. 네. 디지털 딜레이 하나, 디지털 그냥 단독으로 나온 디지털 딜레이 하나랑 이 친구랑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저장은 안 되고 네네. 그 근데 이제 작아 작아서 예를 들면 ARP 파일 그쵸, 같은 그쵸. 거. 왜냐하면 어차피 작으니까. 네네. 요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쨌든 뭐 좀 뱅크 좀 된다 하면 요만하지 않습니까? 그쵸. 요 요거 한 2개 반 정도? 요 정도 되죠? 네네. 근데 이제 근데 나는 솔직히 뭐 그렇게 쓰고 싶진 않고 좀 더 그 좀 적당하게 내가 타입별로 내가 네. 원하는 소리를 쓰고 싶다면은 잘 만든 지금 잘 만든 거 같아요. 네, 저는 솔직히 별로 뭐 얼만큼 만들었겠냐 뭐 이 그 왜냐하면 저한테는 디지털은 약간 고인물 같은 느낌이에요. 너무 고인물이야. 그래서 너네들이 만들어봤자 놀고 있지는 않았다 근데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근데 그러네요. 아이디어도 너무 좋고요. 네. 일단 여러분 이거 구매하러 오셨을 때 그 착각하시면 안 되고 탭 됩니다. 네네. 탭 되는 거를 충분히 아셔야 되고요. 네. 좋습니다. 이제 은총 씨께서 옵스큐라를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거고요.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놀진 않았다. 네. 그리고 맏형이 맏형다운 모습을 네. 보여줬네요. 이 올드스쿨이라는 거 있잖아요. 올드스쿨.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즘에 치고 막 달려 나오고 막 뛰어 나오는 동생들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이겨낼 순 없지만 그 위치에서 뚝심 있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브랜드가 아니었나, 제품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디지텍 네. 아직 살아있네요. 네. 은총 씨 먼저 한주평. 네. 맞습니다. 디지텍은 역시 고인물입니다. 여러분들 고인물의 뜻이 요즘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고였다고 썩었다는 게 아니라 네. 그만큼 잘한다는 거. 그 이제 굉장히 농이 익었다라는 네네. 뜻으로 많이 쓰죠. 그러니까 예전에 디지텍에서 GNX 시리즈라는 그 멀티팩터를 만드는 적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명기라고 불렸던 4 모델이 있어요. 제 기억이 맞으면 4나 아니면 3인데 그게 왜 그때 엄청나게 많이 팔렸었냐면은 와 이거는 스튜디오 사운드다. 왜냐면 진짜 그 시대 때는 스튜디오 사운드였어요. 왜냐면 그때가 2004년도였을 거예요. 아마 2004년도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쯤인데 근데 그 GNX 그 사운드도 그 당시 때도 흥미로웠지만 지금 다시 꺼내 들어보면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그쵸? 분명히 좋아요. 분명히 좋은데 역시 디지텍이 기술이 딸리는 건 아니다. 근데 다만 요즘 아예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접근해버리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느껴지는 좀 고인물이라는 걸 느끼지 않았나. 하지만 굉장히 좋은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전문가적으로 고인물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저는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아, 네. 왜냐하면 꾸준히 몰라요. 그 같은 동네를 계속 돌고 있는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디지텍이 꾸준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한 네. 그런 이펙트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네. 하나, 둘, 셋. 네. 8.5, 8.5. 네. 네. 역시나 같은 점수를 네, 받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연주를 하고 있고 음악을 하고 있지만 네. 디지텍 세대냐 제이로켓 세대냐 하면 저희는 디지텍 세대죠. 그죠? 부정할 수 없습니다. 네. GNX4 여러분 써보셨습니까? 아시기나 아십니까 그거를? 그렇죠. 그래서 이런 브랜드들의 선방이 네. 고마울 따름입니다. 반갑죠. 네, 반갑고 네. 디자인도 그렇고 굉장히 컴팩트하게 잘 만들어진 페달이니까 오셔서 테스트를 많이들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굳이 하나의 팁을 아까도 드렸지만 드리자면 뭔가 이 디지털 딜레이 계열 하나랑 이 친구랑 있으면 또 더 버라이어티한 사운드를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예, 오늘 마무리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